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중고차 필요하시면 저희 유미카로 전화 주세요. 오늘도 저희 유미카에 지난번에 나오셔서 정말 많은 인기를 주셨던 우리 김동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또 이미 대표님께서 다시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방송하고 댓글들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댓글들을 또 봤습니다, 제가. 아, 읽으셨어요? 네, 다 빠짐없이 다 읽었는데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몰랐던 사실을 알게 그렇죠. 됐다고 네. 칭찬해 주시는 아, 분도 네. 있고 일부 분들은 조금 결함도 네. 지적해 주시고 네. 하셨는데 제가 100%뭐이 준비되고 완성된 사람 아, 아닌 만큼 그럼요.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이미 대표님과 이제 방송하는 과정에서 네. 혹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맞지 않게 발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저 북한사에 더 많이 살았고, 그럼요. 네. 남한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 제가 네. 온지한 20년 좀더 되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네. 오해를 살수 있는 발언들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널리 좀 이해해 주시고 아,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네. 네. 제가 바로 아, 시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진. 우리 이 대표님께서 질문들 해 주시면은 네. 제가 아는 것만큼 네. 제가 아무 데 가도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에 가서 강의하든지 정부기관에 가서든지 제가 또 와시다 대학 국제학부 방문 교수를 2년 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방문 교수를 1년 했고 거기 가서도 제가 솔직히 말합니다. 당신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제가 아는 것만큼 말씀드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는 그렇죠, 그렇죠. 말씀드리겠다. 네. 그러지 않고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해서 말했다가 여러분들의 이해에 혼돈을 가져오면 이건 더큰 그럼요. 잘못이기 때문에 네. 제가 방송하는 과정에서 네. 아는 거는 있는 그대로 다 아, 솔직히 네. 말씀드리고 네. 모르는 건또 모른다고 우리 이 대표님한테 네. 솔직히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유미카에 출연하셔서 북한의 상위 1%에서 사셨다가 오신 만큼 누구보다 우리 남북한에 대한 비교를 잘해 주셔서 정말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덕분에 저도 저희 유미카가 정말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원래 시청자분들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또이 대표님 방송하는데 제가 도움이 되도록 아, 네. 많이 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지난 방송에 이어서 지난번에 가족분들과 다 함께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오셔서 안가에 들어가셔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같이 생활하시면서 북한의 실상을 탈탈 털었다라는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2000년도까지 그렇게 탈북자들이 이렇게 만 명, 없었죠. 2만 명 이렇게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황장엽 선생님이 네. 그렇죠. 망명하면서 네. 외교관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탈북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96년, 7년도에 이제 이집트 장승길 대사, 아, 네네. 프랑스의 장승호 무역 참사,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베트남, 그리고 태국, 이 유럽에서도 많은 이런 거의 탈북자들이,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미국하고 동유럽, 특히 북유럽,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제, 그때는 망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정치적 그렇죠. 망명이라고 막 네. 했고, 그때 기본 이유가, 고위급 외교관들 비롯한 엘리트들이 탈북한 그 기본 이유가 정치적 망명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죠. 그리고 거의 북한 사회가 김정일 독재 체제가 붕괴된다고 아, 확신하고, 1, 그렇지. 2년 내에 무너진다. 무너진다고, 고난의 행군 그 그렇지. 끝부분인데, 무너진다고 확신하고 그때 다 탈북을 단행한 거고, 그래서 그때 좀 엘리트들이 많이 왔고, 그리고 저는 그때는 이제 우리 하나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었고, 저희들이 이제 안가라는 데 들어갔습니다. 외교관들은 무조건 안가에서 가족 오게 되면 같이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하면서 단독주택들에 제가 요 강남에 오는 뭐 그런 지역에 단독주택에 있었는데 거의 그때 1년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면은 그 이후에 그 대체 보면 그때 당시 보게 되면 안가를 우리들이 이용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없애던가 옮깁니다. 이제 비밀 때문에. 예,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치. 저는 제가 정말 제일 궁금했던 게 네. 우리 박사님은 북한의 최고위층에 계셨다가 우리 대한민국 와가지고 그래도 나름 일반적인 탈북민들보다 대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조사도 했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국정원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급이 있는 기관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했을 때 사명감이라든가 또 인간미라든가 이런 면에서 뭐가 북과 남과 보기 달라는지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정원분들 특히 이게 대공 수사국이라든가 이분들이 정말 사명감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인데 이분들과 같이 가서 한 집안에서 24시간 같이 뒹굴고 일도 하고 또 주말에는 같이 문화생활도 하면서 거의 뭐 1년 동안 있으면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매일매일 그거 싹 다 털어놔도 다 나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마지막에 막 지루하더라고. 한 10개월 되니까 막 뭐. 그래서 그때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 예. 네. 그게 안 가 있다 사회에 나오니까 그게 많이 생각나는 게 야, 그때 국정원에서 저희가 같이 한 10명이 저를 조사했는데, 그분들이 참 형제가 같고,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한 가족 같고, 그 일반적으로 북한에 있으면 저 국정원은 그때는 안기부 뭐 이러면 중앙정보부는 사람 데려다 남산 지하철 때리고, 그다음에 말 안 들으면 그냥 고문하고 죽이지는 못해도 거지돼서 만들어보는 애버랜다 해서가지고 소문나가지고, 뭐 북한의 엘리트들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북한 내에서 그런 소문 이미 났었네요. 그걸 저 국가보위부에서 만들었겠죠. 만들어가지고 전문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그치. 부서가 있습니다.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서 조작해서 특히 해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강습도 주고 저 같은 정도는 그런 데는 녹으면 안 가는데 우리 집사람들 그게 겁을 먹고 전에 안 오겠다 그랬고 그런데 와서 정작 지내보니까 진짜 친형동생 같고 한 가족 같고 우리 집사람이 감동돼서 그분들한테 따지고 조사 안 해도 있는 걸 자체로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조사 안 했던 것도 집사람이 밤에 자다가도 아니 여보 이거는 도움이 되겠는지 이것도 제가 말해야 되는데 근데 대수롭게 말했는데 그분들한테는 큰 그게 자료가 되고 정보되고 그게 첫째 그렇게 따뜻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정말 사명감 가지고 하더라고요. 내가 딱 느낀 게 북한의 국가정치보위부나 뭐 통전부나 여기 사람들도 많이 제가 알지만 정찰총국 사람들도 네네.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대조제. 첫째 줄째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 그게 네. 저도 외교관 하시면서 나와 같은 이런 그 간부 보위부나 외교부나 많은 이런 사람들과 지나면서 우리들의 그 충성심과 애국심이라든가 국가 간이 다 무너지는데 여기는 반대로 그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분들이 저를 수사하는 그 수사국 분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지 그걸 제가 1년 동안 거기서 다 개개인 다 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뭐 그 사람들이 입에서 무슨 조국이란 말도 안 나와요. 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말도 안 나오고 심지어 무슨 움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다 이게 그 슬로건이지만 그 말도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 행동 하나 발언 하나하나가 정말 조국을 감동, 위해서 감동이고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질 수밖에 없구나 이 대한민국에 북한이 질 수밖에 없는 하는 그게 딱 안겨오는 게 이런 분들이 나라의 최보루가 돼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구나 하니까 예. 그게 제가 많이 그들의 사명감 애국심 조국에 이게 여기에 제가 많이 감동된 게 그 두 가지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도 그랬지만은 대한민국 와서 지금 한 25년 되면서 느끼는 게 그때도 그랬지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도 근무하면서 느낀 게 해외 출장가도 들어올 때마다도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야,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살기 좋고 이 안에 있을 땐 잘 몰라요. 너무 너무 행복을 겨워서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있죠. 다른 사람들 더하지 태어난 사람들은 그 들어올 때마다 그 느끼고 감동적이고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고 또 고마움을 느끼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가를 많이 느꼈고.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반성할 때가 있어요. 제가 탈북 외교관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이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내가 실질적으로 한 일이냐. 이렇게 제가 가끔씩 제 혼자 어디 해외 출장 간다든가 가서든가 혼자 자영 있을 때는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매해 이제 6.25, 그 다음에 광복절 8.15 볼 때면 태국기들 흔들고 이렇게 아파트에 걸어놓는 거 보면서 맞아요. 제가 느끼는 게 야, 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1세대, 2세대들이 해방 이후에 목숨을 바쳤고 또 이 전쟁 때 죽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 희생된 사람들 얼마나 많고 전쟁 이후에는 또 그 피와 땀을 바쳐가면서 그 죄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한강의 기적을 만들면서 이 대한민국을 건설해 놓았는데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벽돌 한 장 기환하지도 못한 제가 알고 모르게 받은 대한민국과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런 배려와 이 사랑이 엄청나다는 걸 모르고 지냈구나 하는 걸 제가 가끔씩 반성하면서 야, 이게 내가 할 일이란 이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내가 있는 힘껏 조금이라도 기하고 기하면서 살자 하는데 우리 탈북민들한테 제가 이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황장엽 선생 와서부터 우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엘리트들이 다 99년도에 탈북자 동제를 처음 이제 첫 조직을 만들면서 자유총연맹에서 창립대를 하면서 만들면서 그 이후부터 북한 민주화위원회, 그 다음에 자유북한 방송, 많은 단체들이 나오고,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분들한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가 알고 모르게 받는 이런 혜택과 배려가 많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한민국의 1세대, 2세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더 열심히 성찰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탈북할 때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널 때 그때 우리 이 대표님도 그렇죠. 예, 나는 그런 탈북 그 투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목숨 걸고 압록강 짐승같이 그것도 중국이나 또 삼국에 와서 천대 받으면서 숨어 살면서 오직 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또 탈북하고 저놈의 하나거든요. 저놈의 독재 체제에서 탈북해서 가슴 그런 고생을 걸쳐서 지구를 몇 받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체포돼 북송돼 가고 막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이제 이 품 안에 안겼는데 우리가 그때 초심을 잊지 말고 우리가 더욱 열심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맞습니다. 노력하고 하늘하면 또 자신들의 생활도 정착도 더, 잘 되고 자지 않겠나. 이게 마지막 말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말이 없게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우리 박사님께서 좀 전에 뭐 전쟁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6.25전쟁. 그 6.25전쟁 얘기가 나왔는데 북한의 고위층 분들은 6.25전쟁을 김일성이가 일으킨 건 알고 계시죠? 그게 조금 답변하기 힘든 게 고위층이 다 알지는 못해요. 일부만. 일부만 아는데 그 분야에 종사하는 이런 인민 무력성이나 국가 보위부나 그리고 외교부 같은 경우도 해외 나간 분들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 도서관들에서나 잡지들을 보고 역사적 그 팩트를 다큐멘터리 필름이라든가 그런 역사적 자료들 보고 야 이거 북한이 먼저 남침했구나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분들이 들어있지 북한 내부에 있는 엘리트들은 그냥 그 북한의 선전을 믿습니다. 고위층이라도 엘리트도.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굳이 북한이 남침했다는 그 사실을 그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알아봤댔자 술자석이나 이런 데서 실수하게 되면 이게 그냥 이거 되는 국가정치법에 잡혀가니까 그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이런 가정이라든가 여자 문제라든가 가정생활 문제라든가 이 부하방탕한 이런 데 대해서도 알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당의 선전을 있는 그대로 알고 술자석에서도 찬양하는 말을 하는 게 제일 무탈하거든요. 신변에. 그러니까 굳이 남침까지 그걸 뭐 역사 알고 싶지도 않고 자료를 뭐 어디서 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본다 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시지 않고
이게 통치 지배 계급이고 통치 계급은 밑에 사람들을 그렇게 교육하던 사람인데 굳이 자기가 그 팩트를 알면 자기가 이제 자기에 대한 그게 오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그리고 야 이게 내가 속았네.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탈북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탈북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노태우 정부 때 우리 북방 외교가 대한민국 북방 외교가 큰 성공을 한 겁니다. 이제 물론 구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대대적으로 개혁개방하면서 냉전이 탈냉전 시기를 맞으면서 한반도는 여전히 지금까지 냉전 시기지만은 그 주변국에서는 완전히 동유럽 같은 데는 완전히 탈냉전 시기로 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도 대화활동이 넓어 이 분야가 넓어지면서 당당하게 중국과 러시아하고 외교관계를 맺는 그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거를 노태우 정부에서 아주 가감하게 내밀었는데 이게 북한이 대남 전략과 대외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 한중 외교 설정, 한로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이 완전히 대부분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고 고립되면서부터 북한 내부 사정도 이제 완전히 이제 고난의 행군을 들어서고 하면서 그 과정되면서 예, 많은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성에서 그때까지 6.25와 관련해서 감춰두었던 모든 이런 비밀 자료들을 대한민국에 다 넘겨버렸어요. 몇십 년 된 거를. 그게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걸 선전용으로 많이 뿌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필름이라든가 그다음 팩트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해외 떠도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걸 많이 놀란 거예요. 북한이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는 걸 다 알고 그걸 또 탈북자 단체들이 막 그 USB에 담아서 북한에 들여보내고 해서 지금은 예, 거의 제 생각엔 뭐 20% 상위 간부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김일성이야 심지어 스탈린한테 어떻게 구걸해 가지고 탱크를 받아 가지고 뭐 대통령이 처음에 반대하는 거를 그 신망 지원군을 안 되겠다는 것도 스탈린한테 구걸해서 지시져서 이 저 남침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제 생각에 지금은 뭐 많이 알고 많이 알고 이렇게 뭐 정말 역사적인 사건을 숨길 수가 없죠. 없죠. 뭐. 네. 그건 뭐 당연히 없고. 그러면 좀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8.15 해방 날이라든가 뭐 국군일 날이라든가 아무튼 이렇게 집집마다 태극기를 거는 거 보고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탈북민들 놀라거든요. 놀라죠. 북한에서 그런 일은 없잖아요. 없죠. 개인이 북한 국기를 집에다 거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북한에서는 다당 조직에서 강요해서 뭐 그렇지, 강요죠. 거리에다 걸고 뭐 이러는데 집에 거는 건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이게 다 자발적이 자민주의 체제의 우월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게 요즘은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아파트 사는 아파트에도 많이 안 걸고 있는데 그러나 제 생각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에는 항상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 나이 또래 60, 그렇지, 70만 그렇지. 분들은 뭐 당연히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건국되고 그렇지. 얼마나 자기 부모님 세대들이 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그렇지. 바치고 피웠던 그런 걸 잘 아는데 우리 세대들이 학교나 대학이나 이런 단체들에서 그런 홍보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가정교육에서도 이와 같이 이 태극기 중요성 그다음 어떻게 지난 우리 역사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옛날 부모님들이 목숨 바쳤나 이런 옛날 내가 왔을 때만 해도 태극기 휘날린다 이런 영화라든가. 아, 그렇지. 네. 예,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북한 그 간첩들 시리 같은 이런 영화도 나오면 보면, 그 태극기 휘날리면도 영화 잘했어요. 그럼요, 네. 그럼 새로운 세대들도 그거 보고, 야, 저렇게까지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 지금 와서부터는 예, 그게 없어지고, 조금, 애국심에 대한 이런 게 좀 없으면 안타깝고, 그렇죠. 그러나 항상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군대에 나가도 이제 그 군인 생활 제가 강연 많이 갑니다. 네네네. 특히 전연 지역에 가서 저는 특강 많이 하는데, 야, 정말 우리 젊은 이 세대들이 군복무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언 땅에 배를 대고 저 지키는 거 보면, 그들 사명감이 참 대단합니다. 오죽하면, 그 우리 붉은 악마 있죠? 네.
그 저 4강 됐을 때 네. 네, 그때 월드컵이죠. 네. 월드컵 때 4강 네. 한 그 2002년인가 산 네. 2년. 그때 그거 자, 그 붉은 악마 응원하는 거 보고 김정일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저 붉은 악마 때문에 나만 못 먹겠, 침공 못 하겠다고 무서워. 젊은 세대들이. 그만큼 단결이 돼. 단결된데 그거는 북한같이 무슨 사로청이나 조직이 없이 나온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당 조직이나 사로청에서 네. 무슨 조직 사업에서 한 게 아니고 이건 자원 발생적으로 그냥 그 이 붉은 악마라는 그 부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야, 그 함성 울리고 하는 거 보고 대한민국 국민도 놀랬지만 아마 김정일이가 제일 놀랬답니다. 그래서 저 쟤들은 먹고 놀고 술만 마시는 애들 줄 알았던데 그걸 보니까 야, 저 김정일이가 놀랬다. 야, 이거 뭐 전쟁이 나면 쟤들한테 이게 작살 날 거라고 그때 그런 말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네. 조직력도 그러니까, 없고 단결심도 없는 줄 알았더니 네. 이렇게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모습에 네. 많이 놀랐겠네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세대 국민들은 물론이고 젊은 세대들도 그렇죠. 맞아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자기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우리가 이렇게 북한하면 아주 대조적인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당 같은 여기서 지금 자기 생활하고 하는 게 너무도 이게 대조적이니까 그 고마움을 알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분들도 열심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거 보면은 감동적인데 제가 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고맙고 우월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흔들림 없이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세계 10위권 이런 나라가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건을 보십시오. 그걸 꼭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외교관으로서 18년 근무하면서 해외 공간에서는 이제 국가 정치 보임이나 당이나 지시를 다 받습니다. 대남 전략 전술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특강들을 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면 조선노동당 대남 전략이라고 치면은 제가 이제 특강을 해서 두 네. 시간짜리가 나옵니다. 네. 그걸 한번 네이버 들어가서 보시면은 대남 전략과 전술, 통일전선사업부, 정찰청국 싹 까밝은 게 있습니다. 꼭 한번 참고하시면은 오늘의 이스라엘 그 정세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하. 지금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대단한 나라로 지금 평가합니까? 여기서도 안보 분야. 그치. 이 안보 분야에서는 이스라엘 모사드를 정보기관을 못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모사드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 정보기관입니다. 우리말하면 국정원 같은 기관인데 네네. 이거 심지어 미국에 있는 CIA나 FBI도 다 와서 유학을 보냅니다. 여기다. 이스라엘에다가. 이스라엘의 ICT라고 반테러 연구소가 있는데 수도에 제일 큰 대학의 그 학부가 있는데 여기에 미국, 영국, 서유럽 나라들의 정보기관들이 다 이제 그 유학생들 보내서 그걸 배우는데 네. 정보 이거를 배우고 반테러 이 전략전술을 배우는데 이 그렇게 자랑하던 정보기관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 수한테 지금 공격당해서 1,000명 이상이 지금 백주에 죽고 몇백 명이 지금 납치돼 가는데 네. 이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만 떠들어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 우리 현실하고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거 보고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 우리도 이거 대비해야 된다 했는데 잘 안 통했는데 이 이스라엘 보고는 정말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가 저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몇 년 전에. 네. 가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외무성이 월급을 높여달라고 문 닫아다매고 시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기관도 모사드도 현 정권을 반대해서 모사드가 평화주의자들이 이 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에. 그러니까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정보기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무맥의 정부예요. 이 기회를 타서 하마스가 완전히 동시다발적으로 5천 발의 그 포를 쏘면서 들어가니까 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아마 저 이스라엘 지금 국민들이 땅을 치며 통탄할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세계적인 정보전과 기술을 가지고 막강한 이런 애국심을 가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냐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같습니다. 안보. 그다음 중요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특히 국정원 그다음에 우리 기무사라든가 이런 우리 국군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정보사라든가 이 사람들은 정권에 관계없이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에 관계없이 오직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생명을 내서 국가를 내서 헌신하는 기관이 돼야 되고 미국과 같이 이건 정권이 들어서도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더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지. 국가정보원, 국방부, 정보사령부나 이런 다 우리가 이건 예, 권한을 주고 책임감을 높여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무너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제가 오늘 이 저 강의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누구나 다 진보 성향을 가졌던 우파 성격을 가졌던 이 나라 안보와 특히 우리가 여기서는 누가 차별되면 안 된다. 그렇죠. 특히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것만큼만은 그렇죠. 네. 차별화돼서는 안 되죠. 최근 우리는 제일 저 이 악의 축이라고 지금 그 떠드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한테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많이 속았죠. 많이 속고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기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렇지. 언제든지 이스라엘 같은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에 하나 천만 분의 하나라도 우리가 그런 사고 안 나기 위해서 우리 정보기관 국정원을 비롯한 모든 이게 외교 안보 기관은 철통같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예, 우리 저 특히 이런 군의 봉사하는 우리 군인들도 높은 사명감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걸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요 재래식 무기가 지금 남아 돌아갑니다. 아니 제가, 뭐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쓸만한 게 없다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정일이 때부터 뭘 항상 강조했냐면은 대남사업부하고 외교부에서 인민무력성에서 계속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남한의 최첨단 군사 설비들이 들어오고 비행 이제 우리 그 저 전투기들이 들어오고 아파치 같은 예예 미국의 신형 무기들 다 들어오는 걸 이제 다 보고해가지고 해외 공간들에서도 보고하고 하면 항상 김정일이 딱 보고서 받고 이거 던지면서 내버려 둬. 암만 그 최신형 무기 들어와야 우리 저 북한에 말하는 재래식 무기에서 이제 그 장사상포라든가 장사상포는 한 300km 나갑니다. 그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이 생화학 무기 아니 방사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 박스로 돼가지고 한 20발이 동시에 나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는 생화학 무기 이 무서운 게 또 생화학 포부대입니다. 이게 여기에 북한의 생화학 포부대가 한 개 연대가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네, 이거는 포알에 이게 생화학 무기가 들어가서 쏘면 이게 화학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제일 무섭죠. 그래서 미국 정부도, 미국 역대 정부도 이 북한의 핵보다도 이 생화학 무기를 제거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이거 사람들 다 이거 불구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연구를 하는 거를, 실험하는 거를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 죄인들. 그것도 하고. 실질적으로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자기네들을 김씨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죄인 되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죽이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연구를 실습을 했어요. 한다더라고요. 그거는 그때 잡혀들 강철한 대표라든가 그 이후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구사활성을 살아나서 탈북한 그 탈북자들이 많이 증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 화학무기 어떤 유고 화학무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생명 죄인들을 놓고 정치범들 그렇죠. 일반 실험하잖아요. 죄인 정치범들은 그건 죽이는 거니까 유사시에 걔들은 죽입니다. 왜 죽이냐면 살려두면은 완전히 그 피해 그렇죠. 복수를 한다. 그래 복수하죠. 그런 정치범들 아무래도 저놈들을 죽일 거니까 이걸로 실험을 해가지고 김정일이 직접 지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남이 간첩들 파견할 때 이 사격 훈련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이 그 김용순일 때 거예요. 그때도 서의 노무현 정권 때인데 그때도 앞에서는 평화회담 하면서 두에서 그때 간첩들을 훈련하면서 정찰총국 간첩들 물 그건 여기 온 사람들이 지금 증언한 건데 고정 목표를 놓고 사격 훈련을 하니까 야 저게 무슨 훈련이야 내가 그 국가정치보위 부장한테 이야기해서 그 정치범들 며칠 보내니까 걔들 풀어놓고 달아나게 해서 움직이는 거 쏴야지 훈련해야지 그렇게 막 사람을 놓고 막 죽인 거예요 그거 그거 전 미국 영화에 그 옛날 갱스터들이 깡패들이 그 멕시카나들이 달아나는 걸 따라가며 그 즐기면서 사람 죽이던 그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그가 포악한 이런 저런 독재 통치자들하고 우리 맞서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도발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김정일이 그때도 무슨 말을 했냐면 첨단 무기가 전쟁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방사포라든가 이런 걸 무자비하게 그저 만발 이만불
서울이나 뭐 여기다 다 퍼붓고 그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재래식 무기 가지고. 저는 근데 궁금한 게 그만한 군사력을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아. 한국 같은 그런 최첨단 무기는 없지만. 아하. 지금 핵은 자기네 말하잖아요. 그렇지. 완성했다고. 네. 핵보유라고 헌법에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경량화, 소형화 다 해가지고 이미 시각에 자동차 실어서 해안가 산에 다 이제 아.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숨었는지 이거 모른다. 이번에 이스라엘 때리는 것처럼 어디서 무대 위로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제일 문제고. 단 한 발 쏘면 그 다음 북한 자체가 국제법에 어긋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핵 한 발이라도 있어도 대한민국에 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쏘는 경우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완전히 뭐 북한 땅이 초토화되고 완전 지구상에서 날아간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가지고 우리 계속 협박 공갈하잖아요, 북한이.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초토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야 전쟁이라는 거예요. 탱커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 군인들을 겨양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식으로. 자꾸 신심을 주네. 예, 예,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건 먹히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럼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죠. 대단히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력도 강하고, 아. 우리 군인들이 그런 애국심과 충성심도 강하지만은 항상 북한을 너무 가소평까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가대평까지도 안 돼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건 뭐 그냥 우위가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렇죠. 북한은 지옥이고, 우린 그렇죠. 천당이에요. 네.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비롯해서 재래식 무기만큼은 언제든지 남한을 먹겠다고 호시탐탐 도발하고 있는, 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항상 맞서서 우리가 저 대응책을 준비해야 그렇지, 된다. 그렇지. 이스라엘 같이 되면 안 된다. 아, 그럼요. 이걸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도 상당합니다. 아, 네. 아시안에서 그래서 세계적이에요. 아, 그럼요. 세계,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이 5위 안에 들어간다는, 예, 예. 네. 그렇게 해서도 알고 5위 있는데. 정도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네. 우리 국방력. 그런 분야가 이제 분야마다 다른데, 아. 군사 분야에서도 어떤, 아.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 보면 대한민국 국방력이 5위 순위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에이. 네. 그러면은 이번에 또 국군의 날 우리가, 예, 예. 한미 그 열병식을, 예,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봤어요. 예, 광화문에서. 아, 저 나갔댔어요 일부러. 아, 그래요? 너무 막 멋있죠? 뿌듯하고 멋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제가 있었을 때도 한미 군사훈련만 하면은 그렇게 날카로워지잖아요. 예, 예.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내 광화문 나가서 일부러 나가서 봤는데, 아, 네. 야, 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속으로 왜 이런 걸 이때까지 안 했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TV는, 아, 예. 예, 맨날 그 북한의 그 김일성 광장 핵무력시만, 아. 예, 보여주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네. 적정한 보여줬는데 우리 건 왜 안 했는지 하는, 아. 그런 아주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보고 제가 뿌듯한 게 우리가 저기 안 나온 게 많습니다. 아직도. 많죠. 아직도만 네. 해. 저 정도로 나온 거 보니까 우리 거기 나왔던 국민들이 내 옆에서 막 웃는 국민들도 야, 장하다, 장하다고 많은 사람들 많더라고. 근데 이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예, 북한이 그 자꾸 비난하는 건 명분입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우리, 남한에는 우리 국민들도 잘 알 겁니다. 우리는 항상 방어적인, 그치. 그 훈련 아닙니까? 예, 예. 또 보면 진행되는 거 보면 다 방어적인, 아, 아. 훈련들 해요. 어. 북한이 가상적으로 여기로 들어올 땐 어떻게 대응하고. 그렇지. 심지어 포신까지도 북한은 안 되고 이쪽으로 되고 하는데, 아. 남쪽으로 되고 하고, 북한 애들은 말끝마다 이건 북침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데, 이건 순수 내부용입니다. 아. 북한 내부도 우리 이 대표님 북한에 살아봐서 잘 알지만, 북한에서 이제는 전쟁하니까 사람들이 지겨워가지고. 지겨워서 이제는 뭐, 예. 우리말로 지저라 하죠. 지저라 하고, 여기서 우리 민방위 훈련 같은 거, 북한에서 노동조기대 훈련. 하죠, 무슨, 네. 준정지 산태 들어간다 해도, 네, 네, 네. 그냥 뭐, 또 지랄하네. 또, 아, 또 네. 내부 그것도 선전하네 하고 외교부 같은데도 방공호에 다 들어가야 돼요. 아, 배낭에다가 네. 미숫가루 넣고 소금 넣고 뭘 넣고 네. 하루 이틀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뭘 가지고 가는 줄 알아요? 여기다 술 넣고 여기 하투. 그 북한 말하면 주패. 주패, 카드. 하투에 가서 저들끼리 구석기석 저기 앉아가지고 돈 따먹기 하는 거야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제는 그 한미 군사훈련을 한다 해도 이건 북침이 아니고 내부 선전이고 결속시키기 위한 그런 수작질이라고 인민 무력부에서는 늘 하는 거라고 믿지도 않고 인민들도 같을 거예요. 에이, 그렇죠. 무슨 뭐 남한이 쳐들어오냐. 아,
맨날 해마다 뻑 하면 이런 훈련 시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없는데. 그래서 하도 속아서. 그렇지. 믿지 않지만 인민무력부나 군사부나 이거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르는 거고 매해 그 방침 받습니다. 아. 여기가 한미훈련할 때는 맞대응하겠다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비행기 뜨잖아요. 막 훈련한. 북한도 옛날에는 맞대응해서 비행기 뜨겠는데 아. 기름 없어서 뜨지도 못해. 못해요 지금. 아 여기 전투기 날아가는 거 제가 수원 쪽에 가면 되게 많거든요. 많죠. 네, 공군비행장에서. 그러면 김정일 때는 똑같이 그렇게 기름 없어도 똑같이 떴어요. 와서는 이렇게 해서 쑥 돌아간다고. 아. 백두산에서 그 백두산 중턱에 비행장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 백두산 중턱에 네, 삼전 쪽 좀 올라가면 삼전 비행장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저기 항해도 쭉 와서 이렇게 쭉 기술 돌려가지고 가는데 지금은 기름도 없어서 그것도 못 한다고. 근데 그 날아가는 개수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건 뭐 대비도 안 돼. 네, 그건, 전투기는 막 하늘에 나는 거 보니까 그 까마귀 때처럼 날아가더라고요. 까마귀 때처럼 나르고 최신형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네? 네. 미국도 들어오고 뭐 돈이 많으니까 지금. 국방,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지. 최신 무기들이 다 들어오는데 북한은 옛날 구소련 쟤들이 그거 그 비행기, 내 그 비행장에 가봤어요. 전투기 비행장 가봤는데, 알루미늄이 이연대가 다 떨어져가지고, 전투기가. 아이고야. 알루미늄 그 이윤 짬이 너덜너덜해. 야 거기다가, 고난 행군 시기에도 보면, 쌀 안 주지, 군대도 배고 못 줬어요, 그때. 동복, 훈련복도 못 주고. 하니까 이 공군, 여기 저 기지에 있는 이 후방, 이 기름 보장하는 이 친구들이, 그걸 다 갖다 팔아먹는 거야. 비행기 전투기 휘발유는 최고급이 돼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0톤 들어가 있던 탱크다 하면 거기서 3톤 뽑아내. 파이프로. 그리고 그 다음 물을 채워요. 아이고, 나 어떡하지? 검열 나오니까. 아, 검열 나오는 그렇지. 것도 나와서 이렇게 막대기 달고 네, 있나 없나 이것만 보지 지를 안 봐. 그러니까 이건 뭐 불량이야. 물을 타니까. 불량이지. 물을 안 타면 네. 또 되는데 검열에 걸리면 죽으니까. 아. 그걸 이제 김정일이가 알게 된 거예요. 현지에 가서. 그거 보고받고 이게 역적 들여와서 그때 또 잡아서 다 죽였어. 청살하고. 그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뭐 최신식 이 전투기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이제 방어적인 대세에서 하는데 저기는 군사 무기도 한심한 그 구소련제를 가지고 준비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에는 군인들이 사상의식이 완전히 노예 군성인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그냥 흉내만 내고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제대로 먹기를 해요. 아이고야. 우리 그 저 전현지대 대배보니 우리 애들은 이래. 맞아요. 떡대도 이렇게 크고. 170cm인데 네. 쟤들은 158이야. 그러니까요. 그 158이 기준 군대 나가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 150도 군대 뽑아. 146부터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네. 다 말을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체질에다가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 사상 의지와 나와 내 가족 부모 내 땅, 내 집 지키다는 그런 사성각오를 가진 대한민국 군인과 저 이사같이 말하는 노예같이 살면서 김정일이 김정은이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고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는 노예적 근성을 가진 북한 군인들이 이기겠어. 누가 이기겠어. 그렇죠. 전쟁이 있나면. 그리고 이젠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시대부터도 북한 군인들이 어디 애국심이 있습니까? 뭐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다 어디 돌아앉으면 이 전쟁이냐 이 나라하고 그 꼭대기에 있는 이 간부들, 통치 계급들, 이놈들만 욕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도둑질을 꼭대기 놈 새끼들, 저 새끼들은 칵 대져라 하고, 이놈의 체제 빨리 칵 망하라 하고. 맞아요. 왜 안 쳐들어나? 빨리 좀 쳐들어서 우리 해방시켜달라? 막 그러지 않았어요? 에. 우리 심지어 해외 공관에 나가서도 그랬어요. 술 한잔하면 대사까지도 앉아서. 좀 들어오라지. 왜 안 들어오냐. 그러기도 하고, 야, 쟤들 좀 쳐들어가야 돼 하고, 속으로는 내가 소 안 돼서 들어가기 전에 칵 저거. 북한이 망해야 되겠는데 대사가 근다니까 술 마시고 대사가 술 마시고요 그리고 취중에 진담이 나오죠 취중에 마음의 진심이 나오죠 우리가 소환되기 들어가기 전에 빨리 내부 반란이나 일어나고 국변사태 와서 망하라 그리고 심지어 뇌물 또 보냅니다 봉투에 이어서 연장하느라고 안 들어가려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부모나 이 사람들 제발 들어오지 말라 너희 해외에 있을 때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북한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김정은에 대한 이런 무슨 뭐 체제를 보위하고 지키겠다 이건 다 나발이에요 그거는 XX 나발이고 그러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이 100번 1000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의심할 바 없는데 맞아요.
그 통일을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어느 날까지 피와 땀을 흘려 목숨을 바쳐 일컫어온 대한민국을 어떻게 우리가 요만큼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그렇지. 지키면서 통일을 이루어가겠는가 하는 네. 건데 그 방도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강연 다니면서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통일은 우리가 덤빌 게 아니다. 곱하게 해서 뭐 통일을 해서 이루었다 해서 우위가 없습니다. 동서독을 보듯이 그렇지. 서독이 그렇게도 5위권에 들어간 나라가 20, 30년 전에 통일해놓고 지금 아직도 헛거려요. 푹푹 떨어졌죠. 네, 동독은 또 얼마나 잘 삽니까? 저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통일 전에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 북한을 이제 이 순간에 급하게 통일해놓고 확 풀어놓고 고주권 주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대한민국 본토를 이제 지키기가 어려워야 돼요. 아, 휘청거리면 그렇지, 큰일이니까 그렇지. 항상 제가 말하는 게 통일은 중장기적으로 이룩하되 북한을 빨리 우리가 개혁개방으로 하고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점차적인 이런 그 안전한 통일이 되고 사람들 생각도 많이 바꿔놓고 예, 이러면 뭐 10년, 20년 걸려도 좋은데 그치. 우리가 한 가지 간과 못할 게 이 북한 내부에서의 구변사태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 내일 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어디서 오는 군부대에서 뭐 터질지도 지금 요즘에 정보들 들어오는 중국을 통해서 탈북자 단체들한테 오는 정보들 보면은 고난이 행군 시기보다 지방에서 군대에서 반발이 더 심화됩니다. 그리고 총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당일꾼들을 도끼로 까 죽이는 지방에서 칼부림하고 해서 야 이거 무섭대.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무섭대 지금. 극도에 다다른 거죠. 근데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만약 제일 무서운 게 일반 백성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맞아요. 네. 군부에서. 그렇지. 군부에서 지금 군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군대가 먼저 일어나야 예, 되거든요. 제가 항상 비교하는 게 퍼센테지를 20% 하이스트 클래스라고 고위층. 그 다음에 미들 클래스라고 30% 중간층. 그 다음에 인민들이 한 50%를 보는데 이 꼭대기는 다 이제 부패해가지고 사상적으로 다 부패하고 물질적으로 부정부패 때문에 다 독재체제가 망합니다. 이들 중에 지금 사단장 정도, 연대장까지. 그 나머지 소대장 이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병사들은. 그렇지, 그렇지. 이건 다 지금 전쟁이 나면 총불이 떠올려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꼭대기도 밤잠을 못 잔답니다. 발편 잠 못 자고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지겠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구변사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고 안 하고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통일을 안 하겠다 이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저기서 터지고 막 쓸어 들어오고 이래야 되면 우리가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정시켜야 되고 그 준비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통일은 우리가 차분하게 중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하되 이룩하되 구변사태가 일어날 때 대비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건 대비책을 세워놓고 통일은 두 가지 다 대비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한미 그 열병식 할 때 보니까 야 체격으로만 봐도. 아 그건 뭐 언제 때부터예요. 그렇죠. 안 된다라는 그런 예.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예. 해외에서 제가 뭐 스위스 노르웨이 북한 대사관에서 한 10년 넘게 13년 근무하면서 매번 제가 대한민국이 발전 상황을 특히 군사 외교 분야를 연대별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쭉 봐왔는데 제일 근본적으로 다 이게 격차가 나기 시작한 게 88올림픽 때 같아요. 88년도. 그때만 해도 이 북한에서 이걸 저지시키겠다고 통일전선사업부 주관이 돼서 외교부, 각 나라 해외공관들 여기 삼소나이트 가방에다가 다 달러 현금을 꽉꽉 채워서 88올림픽 저지 공세 대표다라는 게 각 대륙별로 나가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 나라들한테 가서 여기 참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그때 그래서 돈이 있었어 어떻게. 아. 비자금들이 있었어요. 아. 김정일 비자. 그때만 해도 무슨 체제 경쟁한다고 그러던데 88올림픽 지르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북한이 폴상을. 그리고 대응도 못하고 단편적인 신뢰로 해외 공간들에 매 이제 그 지시가 내려옵니다. 통일전선사업부, 외무성, 국가정치보호부서 공동으로 전보문이 내려오는데 스위스 주재, 남한 대사관에 대한민국 대사관의 대사는 어떠한 경력과 이력을 가지고 있고 공사 참사는 어떠하고 실례를 들면 노르웨이 내가 있을 때도 노르웨이 주재 한국 대사가 형이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대사를 포섭하라. 그 활동을 하라고 자금이 나와요. 그게
80년대 말이에요. 88 올림픽 때. 네. 공사 참사, 이놈은 아주 악질적인, 안기부 놈인데, 이놈은 피하라. 뭐 이런 지시까지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까지. 이게 90년에 들어가면서 이게 싹 다 없어졌어. 대응 능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태리 나갈 때는 남한 사람 할머니도 만나지 말래. 이제는 얻어먹는 주제에 빌어먹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만나봐야 대한민국하고 이제는 이념적으로도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이념적으로도 이미 손 들었고. 뭘 가지고 설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 없는 거예요. 아, 건덕지가 없어. 예, 예. 그 다음에 무슨 경제적으로도 거지가 되고, 빌어먹는 나라가 되고, 여기는 세계 12위가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래. 그러지 않으면 그 걔들한테 이제 매수당해서 또 이용당한다고. 그 정도로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미 내적으로 무릎을 꿇고 대응을 못하고, 오직 체제, 독재 체제 유지에만 몰두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건대는 80년 88 올림픽 이후부터 대한민국이 완전히 북한에 이제 현저하게 차이 나다가 오늘날에는 지옥과 천당 차이가 된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이 대표님도 뭐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거들. 피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젊은이들은 여기서 늘 그렇게 살아나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행복하니까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북한의 실상, 현실들을 우리 남한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그런 그 홍보, 현실 있는 그대로 덜지도 말고 더하지 뭐 그런 사업들도 많이 그런 걸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시대적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보게 되면은 우리 남북한이 예전에 우리는 뭐 새마운동을 할 당시에 북한에도 3대혁명 불공개 운동을 했습니다. 하고, 예. 근데 북한은 그때 망했고 우리는 새마운동에서 경쟁화가 많이 부응이 됐고, 그리고 99년도, 98년도 당시 여기는 IMF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할 때 북한에는 고난행군이 시작이 됐고, 근데 북한은 그냥 이름 못 났잖아요. 이 아주 이제 이 유미 대표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엘리트들 우리끼리 모임은 여기 남한에 온 우리 여기 남한에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이 50명 이상 되고 외고대학 졸업생이 한 30명 되는데 우리끼리 이제 모임들이 있어서 만나서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면 남북 간의 체제 싸움에서 이긴 거는 새마을 운동을 여기서 해서 나라를 많이 허리띠를 전람하고 그 한강의 올라갔죠. 기적을 이뤄내고, 북한도 그때 천리마 운동, 그 다음에 대한의 사업 체계 공업 분야에서는 그리고 3대혁명 불공개 쟁취 운동 했는데 이 싸움에서 북한이 진 거예요. 졌죠.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하니까 내 삶이 편한 거야.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여기는 김정일이가 딱 80년대 올라온 주면서부터 조선공당 조직지도부 비서하면서 빵빵 축근 정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공당 조직지도부 5대 권력기관, 조선노동당, 인민무력부, 국가정치보위부, 인민보안성, 외무성까지 다 장악하면서 여기다 돈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김정일이 비상금이라는 게 많이,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충성의 외화벌이 운동입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싹 다 외화를 빨아들여가지고 당중앙위원회 대정경립을 39호실에 갔다가 다 저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스위스은행에 제가 그때 대사관에 구매했는데 한 50억불을 거기다 이제 저장했는데, 그땐 김정일 이름을 못하니까 스위스 주재 이철 대사 이름으로 거기다 딱 그걸 등록하고 외교부 비자금을 50억 됐어요. 그때 내가 있었으니까 그때 50억 달러 50억 달러. 그리고 이수영 이철 대사라고 제네바 대사하면서 한 25년을 했어요. 그거 관리하느라고. 그걸 들여다가 돈 정치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 나라 경제 암만 무슨 뭐 천리마 운동, 대한의 사업 체계, 그 3대혁명 불교 쟁취 운동 해야 돈 다 빨아가서 거기 들어가서 돈 정치하니까 인민 경제가 완전히 그 쉽게 말해서 북한은 무너진 겁니다. 그치. 그게 그 극단한 차이인데 여기서 박정희가 이긴 거예요. 김일성이 한창 좀 뭘 만들어 놓던 거를 이 김정일이라 되면서 싹 다 이거 말아먹은 거야. 그 말아먹었다는 게 이제 그 충성의 외화벌이라면서 국고에 있는 외화를 다 탕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아주 사례를 이 대표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여기 IMF가 터졌어요. 여기 고난행군이 왔어요. 이게 완전히 본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하는 게, 내가 그때 이태리 있을 때예요, 대사관에. 신문도 분석한 거 나와 보니까
흥청망청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행복해. 잘 사니까 도취해서 네. 막 그다음에 그 나가 해 나가고 돈 쓰고 이자 나니까 흥청망청하다니까 시춘굴했다. 그게 이제 대체 대한민국의 그 신문들 분석 자료들인데 나 이태리에서 봤어요. 대사가. 그게 나왔구나. 네. 이놈의 고난의 행군은 이자 이 김정일 체제 다 도둑질에 가다나니까 인민 경제 뭐 돈이 안 가다나니까 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독재자들이 국민들이 벌은 돈을 다 도둑질에 가서 굶어 죽게 된 거고 여기는 갑자기 잘 자다 나니까 그다음에 자제가 안 되고 좀 이걸 우리가 좀 아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흥청망청하다 나니까 그 분석에 따르면 정신 차려가지고 군복 운동하고 해서 다시 부활하는데 이거는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김정일 때부터 완전 지옥으로 내려가서 이전에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이 돼서 천당과 지옥 차이였는데 그런 차이가 그때 싸움에서 북한이 잰 거예요.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지금 그럼 어떠냐. 10년 청와에 보면은 처음에는 인민들한테 입 앞에 꼭을 먹이고 다시는 허리띠를 안 졸라매게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한 4, 5년 해보니까 다 1년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고 배급도 안 주는데 누가 이제 국가를 믿고 수령을 믿습니까? 그렇지. 너무 많이 속았죠. 그동안에. 너무 많이 속으니까 암만 뭐 대선전하고 당선전해도 일을 안 해. 그렇지, 그렇지. 내 떼기 밭, 터밭이나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국가가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5년 통치해 보니까 국가가 보여서 올라오는 자료도 보니까 이게 사상사업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밑바닥이 험악한가를 이 김정은이 알게 된 거예요. 이 가만뒀다가는 이거 쿠데타가 나고 폭동이 날 것 같으니까 야, 안 되겠다 하고 비상계엄령 내려 준수식 상태를 다시 내려가지고 무자비하게 지금 처형하고 막 잡아 죽이잖아요. 지금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민들과 약속했던 게 다 거짓말로 되고 지금은 더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거의 뭐 폭군정치하죠. 폭군정치예요. 지금 네.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을 통해서 오는 정보들에 의하면 고난의 행군 때보다 지금 아사자도 굶어 죽기 시작하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사상 상태가 복수의 칼만 난 갈고 있다는 거야 지금.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이게 어지고 순진한 순수했지, 우리 국민들이 그냥 속아서 이렇게 굶어 죽은 거예요. 좀 참으면 수령님께서 쌀 주겠지.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건 언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주의 체제가 있을 때입니다. 사회주의 나라들 한 15개 나라들 중에 그 중국, 소련, 그다음에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 중에 세이브라는 경제 공동체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럼 북한에서 세멘트하고 공작기계를 갖다 주면 쌀을 2,500만원 먹을 쌀을 무료로 줬어요. 차관으로. 그래서 조금 주다 떨어져도 또 갖다 주곤 했는데 이게 다 없어지면서 붕괴되면서 쌀이 딱 없으니까 아예 그다음 못 줘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순수하고 너무 이제 거짓한 우리 백성들이 인민들이 수령님과 당만 믿다 그냥 그 자리에서 유서만 남겨놓고 죽었는데 지금 세대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죠. 그때 태어난 세대들이 30, 40대 되는데 야, 또 이제 고난의 행군이야? 이번엔 우리 가만 안 된다고 지금 막 사방에서 특히 군대에서 들고 일어나면 이건 무섭거든요. 제일 무섭죠. 아, 못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화됩니다, 지금. 북한 내부 정세도. 그렇죠. 그러면 그 김정은 자체가 지금 뭐 폭군 정치하고 예. 막 잡아 죽이고 이제 무자비하잖아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김정남을 왜 죽였을까요? 소문에 의하면은 중국군을 앞세워서 중국이 북한을 먹기 위해서 뭐 뭔가 준비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돼서 김정은이 자기 이복형 김정남을 죽였다. 장성택이 지원을 받아서 뭐고도 그것도 장성택이 지원을 받아서 지지를 받아가 실질적으로 죽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그 말씀한 건 다 소설이고 그렇죠 소설이죠. 뭐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말 소설이고 김정남이가 무슨 후계자로 될 수 없죠. 후계자로 뭐 저 내정했던데 정은이가 그거 알고 이제 반발해서 죽였다 그래도 다 그건 북한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건 소설 써낸 거고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다 왔다 그래서 다 북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저도 외교부 있었지만 외교부에서 18년을 제가 17년을 근무했는데 저도 내 분야만 알지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최측근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거 아는 순간에 내 목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알려고도 안 하고 그렇지. 성일임에 대해서도 조금 책을 해 공간에 있을 때 봤지만은 아예 못 본 걸로 나는 죽어도 이건 모른다 하고 있는데
뭔 이게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측근들이 많이 있는지 TV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이 뭐 심지어 뭐 김정일이가 한번 죽었다 살아 그냥 뇌졸중 왔다가 자빠지다 하는데 뭐 언론에 빡 난 게 김정일이가 지금 어제 이전에 일어났는데 혼자 치설할 수 있는 정도는 됐다. 아, 그 집에 누가 들어가서 김정일을 치설하는 거 봐요. 일어나서. 그 집 식구 아니고는. 부관도 그거 좀 못 하는데. 이런 소설을 쓰니까 자꾸 우리 국민들한테 북한을 그 이해하는 데서 자꾸 혼돈을 가져오게. 그렇지. 특히 우리 이 좀 일부 언론들에서는 그냥 자기 그저 그 거기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이 북한이라는 실체는 하나 있는데 그걸 한 10가지로 자기가 좋게 그냥 분석해서 자기 목적에 이용해 놓을 건데 이게 우리가 북한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자꾸 페이크 뉴스라 그러는데 그런데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김정남이를 왜 죽였냐면은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김정남이가 가만히 있었으면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근데. 뭔가 움직였습니까? 김정남이 자꾸 그 보도 뉴스 하자. 특히 일본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자꾸 조금. 그럼. 좀 복잡하게. 복잡하게 말하고. 네. 돌아다니니. 저 어린애가 저거, 제 새끼 저거 담배 피우면서 저거 뭐야 저거 건방지게 이런 말도 하고 저게 무슨 지도자냐. 그 이제 김정일이 다 아시, 우리 이 대표님도 잘 알겠지만. 김정일한테는 처가 너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성예림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김영숙이라고 있었어요. 그 딸만 둘 낳고. 그건 이제 김일성이가 그 중매 서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김정은의 엄마 고용이가 있고. 고용이. 그 다음 김옥이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 북한에서도 뭐 전혀 몰라서 여기 와서 제가. 그렇죠. 나와서 알았죠. 알았는데. 지금 보면 그게 다 사실이에요. 지금 보면이. 알려고도 그때는 안 했지만. 아는 순간에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총 관리했냐면 김기영이하고 장성태가 관리했어요. 이 자식들이 많잖아요. 노이니까. 이 김옥이도 아들이 하나 있어. 성예림이는 아들 둘이고 김영숙이 딸 둘이고 고영이가 이제 아들 정철이 정훈이 서이고 그러니까 이 관리를 아버지는 몰랐어. 김일성이는. 이거 다 비밀리에 1호댁 2호댁 뭐 다 집들이 1호대, 2호대. 이제 초대서들이 이런 다 불리자 사니까. 네, 네. 김일성이한테 1월마다 이 설날 인사 갈 때는 김영숙이만 데려갔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고용이한테도 김정은이한테도 김일성이하고 찍은 사진 하나도 없잖아요. 3대 채수 백두 혈통을 선전하려면 제일 좋은 게 김정은이하고 할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정통성이야, 그러면. 그렇지. 백두 혈통에서 내가 너를. 그렇지. 손주를 인정한다? 3대 세종. 그런데 그게 없는데, 이 관리를 누구한테 시켰냐면은, 김경희하고 장성태한테 시켰어요. 그리고 김경희는 국내에 있을 땐 다 케어해 줬는데, 해외에 다 내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국내에 있으면은, 자꾸 여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접근해 와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저건 잘못 접근했다는 격까지 돼서 같이 이 처형된다는 거, 처형되기보다도 쫓겨난다는 거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자꾸 우상화한다고. 그러니까 골 아프니까 다 해내보냈어. 몽땅. 김정철이 김정은이까지도 다 스위스 보내고 해서 김정은이 김정철을 후계자 교육시키나 보내는데 김정남이는 중국 마카오 뭐 여기다 보내고 옥돌이는 체코에 있던 거를 오스트리아 이태리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옥이 아들도 어디 뭐 러시아 보내고 이래가지고 다 보냈는데 이 관리 해나간 거는 장성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정남이는 후계자가 아니야. 그냥 이게 자기가 난 아들, 자식들이니까 케어해 주는 건데, 기본은 김정남이가 자체로 불평불만을 가지고 김정은이가 딱 올라서면서부터 표출시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조용히 살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북한에서는 정말 우상화를 하고 위대한 수령이라고까지 했는데 근데 김정남이는 형님인데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준 인정 거잖아요. 안 하고 거기다 특히 이제 일본 기자들 많이 만나면서 저놈이 자꾸 저래 가지고 아버지 얼굴에 훅 칠한다고 그렇게 하고 담배 물고 뭐 이거 어린이 그 저 유치원 타고서 가서 담배 물고 그런 거 저거 인민들 앞에서 저게 뭐냐고 막 욕하니까 아, 그 어린이집 가서 담배 물고서 어른들 앞에 앉아있는 거 보고 타가서 가서도 그러고 그리고 어쨌든 음으로 양으로 이제 김정은이를 많이 욕했어요. 거기다가 자꾸 불평불만하는 거야 김정은이에 대해서. 에 새끼가 말이야 저거 이런 식으로 그게 다 번역 보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슬리니까 거슬리니까 시끄러운데 들어라.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거야.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땐 들어가서 아버지도 만나고 돈도 타가지고 나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들어오니까 겁나니까 안, 자기가 내배단 거 있으니까. 아, 그렇지. 안 들어오니까 소위 충성파들이. 아마 보고 드렸겠지. 장군님, 저거. 그냥 둬서 안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저거 지금 장군님 얼굴에 흙칠하는데 저거 제거해야 돼. 우리 목숨 걸고 나가 죽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마 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야, 그거 죽여보라고 이렇게 지시했겠지. 그 없이는 누구도 손 못 대요, 그거는. 그래서 그건 죽였는데, 그것도, 야, 얼마나 대낮에, 백주 대낮에. 그 보란 듯이 공항에서 그 누가 상상 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테러를 감행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정남이 하도 떠들으니까 죽인 거지. 그게 무슨 후계자가 될 것 같아서 중국이 지원해서 무슨 중국이 무슨 그걸 그렇지. 김정남이 그 후계자를 내세울 근거도 그 북한은 중국이 말로만큼도 안 들었어요.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두고 지금도 오직 서로 중국과 북한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지, 지금 이해관계죠. 북중 관계 발전시키는 거지. 핵 문제만 해서도 북한은 중국이 말하면 코방구치했어요. 그만큼이 그 핵 문제하고 정치에서 자주 소위 그 구소련 때부터 70년대 60~70년대부터 구소련과 중국이 가운데서 대국들 가운데서 등거리 외교를 진행하면서 서로 이용해 먹었지. 절대로 애들 말 안 들었어요. 그것만은 그 말 듣는 순간에 노예가 예속국이 된다고 해가지고. 핵 문제도 독자적으로 말리는데도 개발해 내가지고 지금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김정남을 내세워서 무슨 김정일을 제거하려고 뭐 그러고 장성태기가 무슨 김정은이를 뭐 후원해서 둘 다 죽였다는 건 새빨간 건 거짓말이고요. 제 개인 생각에는. 그렇죠. 네. 박사님께서 9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망명해서 들어오셨잖아요. 예, 예. 그때 당시 입국해서 뭐 안가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에 있는 분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조사도 받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또 조사만 받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많이 답사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데 가서 제일 감동을 받은 곳이 있다라면 어떤 곳이 있나요? 제가 그때 이거 지나가니까 다 말씀드리는데 한 6개월은 뭐 그냥 그 밤에 나갈 때 모자 들고 쓰고 색안경 쓰고 아 그랬구나. 우리 아들로 우린 또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지. 얼굴이 다 노출됐으니까. 노출됐으니까 그 아들놈은 또 8살 때 왔으니까 그놈이 말한 게 또 그게 소문나서 그건 딱 나타나니까 어떤 말이 소문났습니까? 그때 한국에 오니까 어떠냐 그러게 누가 기자 질문하니까 무슨 말 했어요, 어쨌든. 그런, 뭐, 그러니까 사람들 막 우선 생각이 나. 안 하십니까? 한국에 오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이태리하고 뭐 다르냐 하니까 이태리는 개똥이 많아서 싫은데 여기 오니까 그건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좋다. 아이다운 답변이었네요. 8살 아내니까. 어쨌든 그 노출돼가지고 한 6개월은 못 나갔어요. 우리 신변 안전 때문에. 또 우리 온 전해에 이한용인가? 암살당했어. 김정남이 같이 이한용인 아파트에서 저격당했는데 네. 그 김국성 선생 말 들어보니까 그 놈이 들어가서 무슨 과장 용됐다 하더라고요. 용되고 대남 정찰총국 과장까지 되고 또 다시 가보면서 쫓겨났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왔으니까 완전히 뭐 비상이 걸려서 우리 나한테 9명이 붙었어요. 그 저 1년 있다 나온 다음에도 그래서 한 6개월 지나니까 조금씩 고경시키고 지방도 가고 우리 대표적인 데 봉황한데 제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게 포항 제철소. 포항 제철소. 이태리 있을 때도 제가 제철소를 가봤는데 이 포항 제철소를 보고 내가 야, 저 이태리보다 10배, 20배 더 이 범위가 크고 이게 훌륭하다고 봤는데 그 강판 나오고 뭐 이런 거랑 그러니까 진짜 세계적인 제철소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인상에 남고. 부카레스트 제철소는 가보셨죠? 그럼요. 우리는 해 대사관 나가서 3, 4년 군무하고 들어오잖아요. 다시 나갈 때는 다 참관시킵니다. 제철소, 협동농장, 보고 나가라. 한 줄 동안 다 이게 버스 태워서 집체 견학시킵니다. 트랙터로 공장. 그리고 큰 공장은 다 참관시켜요. 왜 그러냐면 나가서 여기에 필요한 융성 자료, 기술 자료. 이런 거 다 들여보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여기하고 대조해보면 어땠습니까? 야 하늘과 땅 차이지 뭐. 북한하고는 더 말하자 이태리보다도 더 훌륭하고 그다음에 저 조선소 울산에 가서 그 조선소 보고 그때 당시 조선소가 한참 예 완전히 세계적이고 그다음에 승용차 이거는 이태리 거의 같은 수준에 그때
98년도 보면이 그거가 잘 생각나고, 그 다음에 제일 감동적인 게, 제가 지방에 가면, 우리 그 농촌 마을들에도, 그 집 앞에다가 벤츠차 세워놓은 집도 있고, 아. 농사 짓는 거 보면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 기계로 다 하는 거야.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아. 그래갖고 그 집 앞에, 농장원 집에 앞에 가는데 벤츠차도 있어. 저거 누가 너, 시내에 있는 사람 놀러왔냐고, 내가 안 기부 사람, 걱정사람 물어보니까, 아니, 그 집주인 거라고. 이제. 아, 물어보셨구나. 물어봤지. 그 집은 무슨 어디서? 저거, 서울에서 아들이 저거 왔다 간 거지. 아니, 그 집주인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겨 안 지는데, 야, 이건 뭐, 대한민국에서는 농촌에서도 농산 지는 사람도 벤츠 타고 다니는데, 북한은 이거 벤츠는 거사하고, 달구지도 못 타고 다니니, 이게 언제 가면,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내가 많이 감동된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서 이게 언론이라든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수준, 그리고 자유로움.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좀 자유로워서 너무 자유민주주의에 도취돼가지고, 막 막말라고 막 페이크 뉴스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고쳐야 돼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다 사람들한테 혼돈시키고, 혼돈되죠, 네. 잘못하면 혁디가 이게 너무 풀어놓으면 홀딱 바지 벗겨지면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바지 벗기는 일까지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지. 그러니까 좀 이게 좀 국가적인 좀 이런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같은 그 생각입니다. 우월한 체제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해야지. 너무 풀어놓으면은 너무 언론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요새는 거짓 뉴스도 많고 유튜브 같이 이게 우리 유튜브 같이 좀 건전하게 하면 되는데 어떤 유튜브 보면 막 너무 이 상대방을 뭐 완전 뭐 좌우로 나눠가지고 어떤 건 너무 심해. 그때 당시에 포항 제철에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사실 경제의 초석은 철강이잖아요. 그렇죠. 제철 자체가 그렇게 너무 거대하고 잘 되어 있으니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스토리를 또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느낀 어떤 게 어떤 스토리 들었습니까? 그때 그저 박정희가 그저 식민지 그돈 받아온 거 가지고 그부터 그때 그 포항 제철부터 일컫어서 강철부터 생산해서 나라 그게 초석을 이루었고. 그 철이 있어야 모든 걸 다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국방력도 그렇지. 그래, 국민 경제도 그래, 경제 분야도 그래. 근데 그리고, 철 질도 너무 좋아서 네. 우리 탈북민 네. 남성들이 네. 시칼 먹어도 정말 놀란다고. 그렇죠, 뭐,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쇠가 이 얇은 날에 휘지 않고 이렇게 좋을까? 북한의 시칼 같은 경우는 잘못 다르지. 치면은 깨져 나가고 떡새 돼서 예, 구부러지고 막 이런데 그게 없거든요. 그게 국방에도 같아요. 북한에 있는 이제 트랙터 공장이나 탱크 공장이나 이런 데서 군수 공장에서 만드는 이 쇠대들이 포항제철소 같이 이게 질이 높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게 잘못해가지고 떡새가 돼서 땅땅 부러져 나가는데 이건 세계적 수준이에요. 포항 이게 네, 세계 다 나가요.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제일 감동받은 게 먹는 문제였어요. 제가 이제 이 대표님 아시다시피 이태리 대사관에 제가 나간 게 식량 구걸 때문에 나갔어요. 그렇지.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은 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나면 사망하면서 아사자가 그때 한 10만 명에 이루었어요. 10만 명의 아사자가 생기면서 외교부에서 강석주 일부상이 김정일한테 제의서라는 걸 올립니다. 이 제의서라는 게 우리말하면 쉽게 말하면 청와대 대통령실에 하는 보고서나 그렇지, 같은데 그렇지. 제목은 국제적 식량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대외 공세 활동 계획. 제가 그때 담당이 국제기구국 UN 산하 식량 담당 기구들을 맡았댔어요. 책임 지도하면서 FAO라고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그다음 World Food Program (WFP), 그다음 IFAD라고 있어요.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라고 이게 로마에 다 본부들이 있는데 여기를 맡아가지고 우리 국에서 모체가 돼서 이걸 보고서를 만들어서 핵심 내용은 거예요. 장군님, 지금 아사자가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금도 저거 알고 있었네요. 그놈도 알고 있었지. 죽어가는 거. 원래 9월 초에, 90년 초에 알았어요. 91년도에 외교부에서 이런 꽃 같은 걸 올렸어요. 김정일한테. 근데 그때는 김정일하고 김일성이한테 주석공하고 김정일이 직무실하고 동시에 갈 텐데 김일성이가 보고 누가 이거 작성했냐,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거지라는 걸 선전하려고 있다고 보고서를 막, 그 내용이 뭐냐면 세계 식량 계획 대표단을 받아다가 60만 톤 식량 지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내용이. 그래서 아사자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식량 문제 해결하겠다는데
김일성이 보고 노발대발한 거야. 이게 사회주의 농촌 체제가 있고 정책인데 식량 달라고 구걸하면 우리 이때까지 한 정책이 다 실패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야. 이거 쓴 놈 이거 반동이라고 해가지고 김정일한테. 그래서 외급에서 다 목이 달아났어. 담당 부상으로 해서 나는 6개월 혁명하고. 김정일이가요? 김일성이가. 김일성이가요? 근데 김일성이 죽었어. 그래서 4년 만에 다시 강석주가 용기를 내가지고 강석주 일부상이 김정일한테 다시 올렸는데 내용 보니까 심각하지. 10만 명까지 굶어 죽어가니까 야 빨리 그 세계식량기획대표단 FAO 대표단 다 받아들여가지고 무상 식량 지원을 받으라. 그리고 외교부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핵회담, 북미회담, 핵회담하고 식량 받아라는 거하고 인권. 인권 여기 상무조라고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이 세 가지만 하라.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떠들고 있는데 이걸 잠재우고. 그리고 총적인 가업을 세 가지만 주고 나머지는 다 폐쇄시키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갔어요.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그때 95년도에요. 대사하고 내가 대사 용을 못해서 나하고 나가서 이 CNN, BBC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식량 좀 주십시오. 그것도 사회주의 농업 정책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 큰 물 피해가 났다. 홍수가 났다. 이 우박이 내려서 살인한. 그래가지고 매 50만 톤씩 받아들였어요. 식량을. 그걸 제가 5년, 4년 동안, 반 동안 그걸 했으니 그거 안 하면은 그저 맨날 그저 여기 내려오고 이 끌어 소환해 드리겠다 끌고 막 끌어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9시부터 구걸 나가면 밤 9시 들어와가지고 9시도 12시까지 또 보고서 쓰면이 야 나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4년 동안 그렇게 구걸 외교를 하면서 내가 버텨내는가 하는 게 나도 내가 보면 이 내가 대단하십니다. 내가 이게 안 잡아가고 근데 가끔 우리 사람들하고 서 이야기하면 야 나 구걸 외교가 이제 명사수가 됐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데 그런데 여기 왔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던 놈이 왔으니까 이 그렇지. 농촌에랑 가보면 야 한 몇 명이 나와서 그냥 트럭터로 뭐 트랙터로 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을에 가면 그냥 그렇지. 풍성하지 그렇지. 식당 가도 밥 먹을 때도 보면 이게 먹다가 한 절반은 아마 버리잖아. 야 저게 어떻게 이게 아까운지 지금 우리 대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루 1년 버리는 음식 찌꺼기 가정들하고 식당에서 버리는 게 얼마인 줄 압니까? 5조 원입니다. 5조 원. 4월 말에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그때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 우리 어릴 때 북한에서 배운 건 헐벗고 굶주린 남력당포들 생각해서라도 밥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완전 거꾸로야. 여기 와서는 난 그렇게 4년 동안 식량 구걸 왜 하다 왔으니까 그 절감성을 알잖아요. 절박함을 북한 좀 굶어 죽는데 식당 가서 와락 버리지 뭐. 그 다음 마트 있잖아. 하나로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이태리 수준이야. 다 고기 막 이런 데 밀차 담아 심고 막 가니까. 난 갈 때마다 뒤에서 멍청하게 바라보면, 야, 김일성이가 우리 인민을 이 밥에 고깃국에 기아집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그거 김일성이가 이제 인민들한테 교신 내린 게 지금 김정일, 김정은 3대까지 오면서 이 밥에 고깃국 고사하고 지금 강낭밥도 못 먹이고. 고기라도 배부리 먹었으면. 뭐 하는데 야, 어쩌면 이게 극과 극이고 하늘과 땅 차이냐. 남한에서는 그런 구호도 없지만 다 그렇게 지금 먹여 사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저렇게 3대를 떠들면서도 아직까지 굶어 죽이니 이게. 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호 하나 없이 이렇게 일으켰는데 일으키고. 자발적으로 주민들도. 그래서 그때 내가 잘 이 감동적인 게 이렇게 몽둥이 남아 돌아가는 거. 그게 참 부럽고 안타깝고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 그게 제일 지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마트에 들어가셔도 많이 놀라셨다고 하셨는데. 아, 마트는 있잖아요. 사실 우리 같은 북한에서 평민들은 박사님께서는 북한에서도 상위 1%에 사셨다고 오셨으니까 아마도 북한에는 백화점에 자주 들어가셨죠. 자주 갔죠. 우리는 저희는 근처도 못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 저희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박사님께서는 내가 충격 먹었다는 게 그거 하나로 마트를 봐서 충격인 게 아니고 외교부도 한 1,600명이 있었지만은 저는 한 1,600명 중에 50명, 한 30명 손가락에 들어가는 사람. 제가 4탕을 해외 대사관 생활한 사람이니까 매번 갔다 오면 불법 외압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만큼 외압을 해가지고 오면은 한 3년은
외화식당, 외화상점만 다니고 그렇지, 그렇지. 낙원 백화점, 달러 상점만 다니니까 거기는 뭐 거의 외국 나라, 자본주의 서방 나라들 같은 백화점 아니에요. 북한 평양에. 네, 그건 네, 뭐 네. 저희가 심지어 저희도 맥주도 다 사다 먹고 고기도 사다 외화상점 사다 먹었는데 제가 놀란 거는 하나로마트 들어가니까 모든 국민들이 와서 거기 누구나 간다는 누구나 게. 와서 예. 야, 그거 막 담고 싶으면 다는데 언제면 북한은 이렇게 일반 국민들도 와서 북한에는 이제 내가 같은 사람이 늘 1% 1% 말씀하는데 기껏 많아야 5% 정도나 그걸 누리지 더 군까지 합하면 나머지 90%는 백화점에도 못 가보고 달러라는 거 구경했어요. 못 본 사람도 못 많아요. 보죠. 네. 외교부 1600명인데 1400명은 중국 땅도 못 건너간 외교관들이에요. 나머지 한 책상 머리에 외교관이네요. 예, 거지지 뭐 거지 생활하니까 그 사람들도 속으로 또 머리엔 들어간 게 많고 한데 항상 앉아서 그 속에서 불이 나지. 그치. 에라 빨리 좀 체제나 붕괴되라. 오히려 엘리트들도 이 중간층은 다 그게 들어가 있어. 사실 외교관이 되려고 했던 거는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 외교관이 된 건데 머리를 싸지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예. 해외 한 번 못 나가니. 그러니까 오직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했는데 죽기 살기로 한 게 난 외교관 되면 해외 나가서 마음대로 북한의 통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건 외교관 되면 자유롭게 해외도 나가고 돈벌이도 하고 한데 그거 가지고 죽기 살기 눈이 나오도록 공부하고 했는데 그러니 우리 탈북민들 대한민국에서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 이상급인데. 그러니까요. 탈북민들도 와서 진짜 북한에 있는 웬만한 정부 관료들보다 더 잘 살지. 그럼요. 북한 정부 관료들이라는 게 자동차 타도 그 모가지 달아나면 다 해수당하고 지방 추방당하는데 우리가 그럴 일이 있어. 없잖아요. 다 내 자산이, 내 재산이고. 네. 이렇게 자다가도 해외 나가고 싶다. 나가고 나가고. 네.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초심만 잃지 말고 이 대한민국의 고마움을 알고 모르고 받는 이런 혜택과 배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열심히 살면 우리가 또 먼저 통일을 그렇죠. 가져온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정착해서 성공 사례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딱 저 체제가 붕괴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제일 앞장서 나가서 저 내 고향 내 땅에 가서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역들 다 와서 다 구석구석 다 왔어요. 네, 전북구에서 가서 북한을 재건하는데 대한민국이 그 우리 대기업들 그다음에 이런 기술자들하고 같이로 가서 우리가 내 고향 내 마을을 재건해야 되고 그럼요. 거기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 사람들도 매개 살리고 네. 우리도 부자가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박사님께서 이태리에 계실 때 우리 아내분께서 한국만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다가 오셨잖아요. 예, 예, 예. 와가지고 박사님과 같이 이렇게 전국구 답사하고 견학하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어떤 거에 제일 감동을 받았고 또 좋아하셨습니까? 우리 집사람은요. 네. 와서 안 가 있으면서 몇 달 만에 다 해소됐어요. 그럼 안 가 있으면서 보니까 우선 그 양반이 안 오겠다고 그 그렇지. 아들하고 그 대사관 들어가서 내 그 스토리 그렇죠. 말씀드렸죠. 네. 네네 도망 나오고 도망 나는데 그 원인이 첫째가 뭐냐면 북한에서 교육받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지. 우리 남자들은 알아요. 여기 오면 하다못해 택시 기사라도 네. 한번 내 노력을 산다는 거 아는데 여자들은 꼭 북한 떠날 때 100명씩 50명씩 가족끼리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국가 보위부 강습을 받습니다. 거기 요건 외교부 가족끼리 받는 거 예, 무역부 무역부 그다음에 각 해에 나가는 그 팀이 있는데 그걸 다 모여놓고 신천 방문관 방문시키고 반미 사상 주의시키고 꼭 마지막에는 국가보위부 그 강습을 받는데 여자들한테는 이 변신 암호 변신하는 강습 주고 그리고 암호 변신 예, 전보들을 대사관에 오는 걸 이제 여자들이 다 작업해요.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냥 가서 그냥 밥이나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자들 다 자기 가면 대사관에 그렇구나. 자기 있어. 임무가 있네요. 있어요. 다 있고. 근데 그것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안기부가 어떻게 그 만행을 감행했는가 하는 거를 조작해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 필름도 만들어서 보여. 옛날 것들. 그게 가짜 영화 같지. 가짜 영화인데 만들었는데 안기부에서 그 고문하던 거 옛날에 뭐 이런 거 나만 그 필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서 그걸 보니까 여자들이 막 소름 끼치지.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하고 이제 가서 거기 가면 무조건 반역자를 다 뽑아내고 죽인다. 도약 타서 죽이고 그냥 지금은 도약 고문해서 죽이는 거 아니고 먹는 데다 도약 타서 죽이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거에 그렇죠. 보들보들 떠는 거야. 떠죠. 야만인으로 뵌 거야. 안기부를. 이 사람들하고 처음에 와서 말도 안 했어. 무서워서. 집사람도. 밥 먹는 것도 무서워. 무서워서 밥도. 그렇게 하고, 웬걸 한 달 지나더니,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더니, 그 다음에 오빠 해. 이제는 노래방도 데려가요.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네. 이 새빨간 거짓말에, 내가 거짓말에 속았구나. 북한 당국에. 근데 그 안 가 있으면서 한 3개월 내야만에 이게 해소가 되고, 가끔 너무 지루하면 저녁에도 노래방에 우리가 뗐으면은, 노래방 가는구나. 데려가요. 밤에 나갈 때도 모자티를 쓰고, 가서 노래도 하고, 와서는 또 그 안기부 사람 보고, 오빠, 오빠 하고 막 그러고, 농담도 하고. 그럼 어떤 게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한 건 있습니까? 견학하고. 와서 그 다음에 안 가 있을 땐 다 해주니까, 식모도 있고 다 해주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나와서 제일 좋아하는 게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 거. 이 평양시도 갔잖아. 물이가 망경대구역도 안 나오잖아. 1%에서 사셨던 그, 우리 말입니까? 우리 망경대구역에서 살았어요. 거기가 이제 광복거리인데 그 외계부 집체 아파트 있어요. 거기도 30층짜리인데 물이 안 나와요. 겨울에랑. 잘 문제가 화장실이야 이게.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그 볼 걸 보고 비닐 주머니에다 다 해서 밤에 막 베란다를 내던지고. 그래서 밤에 잘못 지나가다 똥벼락 맞는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그다음 물이 없으니까 이 그 이게 다 지고 엘리베이터는 또 다 녹슬어서 파철돼 가지고 전기 없으니까. 그 강북거리 평양시에서도 그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밖에서다 물 태고 나면 그 할아버지들이 그걸 씻고 올라오면 그 강물도 어지러워 좀 옆에. 그렇지. 그럼 그거 가서 쌀 씻고. 쌀뚝물로 이제 세수하고 그걸 이제 버리는데 여기니까 제일 만세 부르는 게 야, 물 더운 물 찬물 샤워가 나오니까 북한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게 있고 그게 제일 부럽고 여자들이 제일 행복하게 물 쌀입니다 물하고 네. 쌀에 네. 그거 하고 음식 문화 우리 요새 말로 웃기는 말로 삼식이 하잖아요 남자들이 하루 세끼 매달래서 세끼 밥 해달라고 와이프 보고 그러면 저 삼식이라 그러잖아 집에서 삼식이라 저거 나가지도 않고 근데 이건 대체로 일식이야 하루에 한 끼만 집에서 드시면 회사 나가서 먹고 뭐 하니까 그게 제일 좋고 그렇게 하고 여자들이 많이 해방이 되죠 해방됐지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서는 어렵고 힘든 뭐 가정이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해 준다고 언제부터 김일성 김정일 때 공약했는데 해방은 커녕 더 노예로 만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 무거운 부담에서 가정 일을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된 게 제일 기뻐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정말 많이 해방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음식 걱정 안 하는 거, 쌀 걱정 안 하고 그렇지. 거긴 배급이다 걱정하고 배급 안 주면 또 달러 아끼던 거 꺼내서 또 쌀 사고 농시장 가서 싸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고 아무거나 먹을 거 있고 하니까 야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게 김일성이 그렇게 말하던 공산주의 사회지 그렇지. 나만이 이게 누구나 먹 걱정, 입을 걱정 이 밥에 고기 꼭 기아집을 사는 게 이게 김일성이 그렇게 꿈꾸고 하던 이 공산주의 사회가 나 대한민국에 건설됐네 이게 우리 집사람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하고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산주의랑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산이랑 좀 다릅니다 아 다르지 네, 당연히 북한에서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게 오로지 먹는 게 해방되는 게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에 네. 고기 먹고 있고 그렇지. 쓰고 사는 거 네, 네. 그건데 우리 집사람은 뭐 그 이후로부터 남한 정착하는데 아주 열심히 살고 진짜 다행이다 예, 예. 네. 그 때문에 온 거를 그땐 겁에 질려서 그 몰라서 그랬지 온 다음부터는 뭐 여기 대한민국에 온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이렇게 그렇지. 우리 박사님 같은 유명해지셨고 이런 분을 제가 같이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내가, 인터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지 감히 어디서 북한에 있으면 아닙니다 난 또 여기 하고 갔더니 다들 야 그 유명한 이 유명 대표님 거기 나왔대 하고 나는 몰랐나 나는 정말 몰랐어요 못 봤으니까요 여기를 이번 기회에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심지어 뭐 꼭대기는 어느 기관에서도 전화하고 아 잘 봤다고 이미 대표랑 둘이 맞더라고 뭐 저희 죽이 맞더라고 우리 친구들은 네. 오늘도 여기 온다니까 아 파이팅 하면서 이미 대표님하고 나하고 네. 죽이 맞는데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라고 그러고 네. 오면서도 그랬는데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 대표님 그 많은 분들이 진짜 그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분이라고 다들 말씀하시고, 저도 또 앞으로 유미 대표님이랑 같이 또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 우리 탈북민들 서로 돕고 그렇죠. 예, 네. 예, 성공 정착에 성공하는데 다 같이 또 우리가 그렇죠. 선배들로서 네. 새로 오는 분들도 도와주고 네. 그럼요. 같이 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둘은 아하. 먼저 왔고 그렇죠. 또 성공 정착한데 성공했다고 네. 볼 수 있고 하니까 후에는 우리 탈북민들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남북하나재단 이사도 돼 있고요. 네. 이번에. 제가 이번에 남북하나재단 그 노래 자랑 MC를 맡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나 거기 네. 이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금년 네. 1월 달에 임명됐고, 네. 민주평통 상임위원 겸 간사로 됐는데, 그 취지가 탈북민들을 많이 좀 정착시키고, 또 특히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그렇죠. 모범적인 네. 사례들을 네. 알려가지고, 다른 탈북민들이 성공적인 정착에 그렇죠. 예, 도움이 되고자 저도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정말 누구한테서도 못 듣던 알찬 이야기를 예. 해주셔서 저도 또 오늘 이 방송이 유익한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네. 이 대표님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 아, 네. 앞으로도 아무 때 초청하면. 아,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네. 건 미루고 그래도 여기 꼭. 아, 감사합니다. 여기 꼭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예, 제가 네. 오면은 예, 북한 이제 일반적인 것을 벗어나서 분야별로, 부분별로 그렇죠. 네. 전문화된 네. 이런 너무 또 전문성 하면 우리 일반 분들이 네. 또 관심 없는 거 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북한 권력 네. 기관에 대해서 네. 또 사회생활에 대해서 네. 소위 말하는 이 20% 네. 이 엘리트층에서 있었던 네. 이런 사례들도 네. 체계 구도 네. 뭐 이런 네. 것들 제가 또 강의 네. 이 방송을 같이 할 수 네. 있는 그런 길 마련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저희 유미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